자, 2탄입니다, 2탄. 네. 녹화하다가 잠깐 끊어져서, 자, 이게 2부예요, 2부. 앞에 1부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선별이 됐기 때문에 지금, 15분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 딱 절반이네요, 그쵸? 자, 제가 30문제 준비를 했고, 앞에 1번부터 14번까지 설명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뭐, 이것저것 좀 가리기가 좀 힘든 게, 이곳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엄청 좀 느리기 때문에, 뭐, 다시 하고 뭐, 이런 게좀 힘들어요. 그 다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뭐든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해서 두번 다시 찍는데. 자, 여러분들, 자, 끝까지 이제 보신 분들이 갑자기 끊어져서 뭐지? 그랬을 텐데, 자, 15분부터 30분까지 또 이어갑니다. 이 further이 발전시키다는 태동사가 있고요. involve가 자동사죠, 자동사. 자, 지금 보기 중에 자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involve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자동사 중에 하나죠. 발전되다. 그래서 further이냐, involve냐, 이두 개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이 고민스럽다면 자타동사로 가세요. 만약에 develop까지 있었다면 정말 또 어렵겠죠. 그래서 답은 D. 자, 전치사가 있다는 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가 정답이 됩니다. 17번. is returning at so. 자, 이것도 인과관계 내용을 잡고 가라는 그런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A는 안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얘는 복수명사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뒤에 단수동사가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Any other, 자, 이 형용사예요. Anybody, 자, 요거는 이제 is returning하고는 어울림이 어때요? 의미가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Anybody, 불특정, not가 없는 상태에서, 그쵸? 정답, 자, no one이 정답이 되고, 인과관계를 잡으라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앞에가 원이니까 뒤에 결과가, the chance that a position will open is minimal. 자, 그 자리가 공석이 될 거라는 거는 희박합니다. 왜? 아무도 연말에 은퇴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no one. 자, B가 답이에요. 18번. 동사의 어휘 문제죠. 자, 뒤에 있는 이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삼을 만한 타동사 찾기. 자, 그럼 프로젝트를 어프지 반대한다며, 프로젝트를 어과일 받아들이고 인수. 그러니까 억셉이라는 뜻과 어과일은 다르죠. 억셉은 수락하는 거죠. 어플 같은 거, 그죠? 어팔러지 같은 뭐 사과를 억셉한다든지, 캡처 포획하는 거고, 디보트는 헌신하는 거죠. 어디다 갖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디보트 프로젝트를 A to B에다가 자, 이렇게 좀 보통 사용이 되죠. 자, 어포즈 답이 B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줬으면 이게 이제 난이도가 껑충 올라가요. 그죠? 얘도 반대, A도 반대. 근데 이게 to가 있어야 되는 자동사죠. 자, 만약에 이렇게 출제돼도 여러분들이 C로 가시면 안 됩니다. 타동사기 때문에 A가 답. 자, 19번. 자, 이게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죠. 자, until이 뒤에 있는데 일단 수동태예요. 자, BPP 수동태의 어휘문은 제가 항상 이래요. 앞에 명사가 주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이렇게 돼서 얘를 능동으로 바꾸면 PP를 능동 동사로 놓고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갖다가 놔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느낌이 감이 좀 접근하기 쉽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를 놓고 동작을 한다라는 거는 아, 이 명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defer 정답인데 여러분들이 defer를 이렇게 좀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는 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발음이 그쵸 똑같아서 얘는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아예 안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gree도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에 탈락입니다. 그럼 B냐? 이제 자 C냐 이거 갖고 이제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답을 갖고 고민하니까 시간 시간대로 가고 틀려버리는 최악의 결과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걸 병살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resolve는 해결하다고 organize는 기획하답니다. 기획을 decision을 어떻게 기획해요? 결정을 기획하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 결정을 또 해결을 해요. 그렇죠?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답은 A가 정답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defer은 연기하다, 연기. 길을 미루는 거. 자, 연기하다는 또 뒤에 뭐를 자꾸 붙이죠? 언제까지? A를, B까지. 이렇게. 그래서, A를, 언제까지 연기하다. 자, 이 동사, 몇개더 드릴게요. postpone 있고요. put off, 미루다. 자, delay. 이렇게 4개만 외우도록 하세요.
20번입니다. 자, 숫자가 2로 넘어가니까 이제 10개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30번까지. 11개. 410, 15 minutes. 10분에서 15분까지. 자, 정답 B예요. 여러분들이 까지 그러면 B 이거 아니야? 이럴 텐데. 자, 까지가 from A to B의 이론까지도 아까 좀 살펴봤었고요. 다른 문제에서. 이 바위가 까지면은 특정에 대한 시점을 붙여야지. 이렇게 for 10 minutes에 대한 어떤 시간의 길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몇 시까지 그러면은 이제 3시까지 이렇게 되죠. 그쵸? o'clock.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특정에 대한 시간의 한계가 아니라 완료. 동작은 언제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용이 되려면. 자, 21번.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순수하게 접근하면 A냐, B냐, 이거 두개 놓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학생이 약간 실력자 분들이 끝까지 어디까지 확인하시는데,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whichever는 anything which를 붙인 거고, what는요, 뭐뭐라는 점,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뒤에가 this establish expand quality to price ratio. 자, 이 해석은 어떤 건물이나 기관 있으면 그 건물 자체의 훌륭한 품질과 가격의 대비의 비율이 좋다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건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 이제 quality to price ratio라는 뜻이 됩니다. 자, needed to highlight. highlight,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은 이것이다. 가격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 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그것이다라는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은 이렇게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으세요. 앞으로 빈칸이 있고 뒤에가 동사가 있고 여기가 동사가 더 있다라는 거는 2절은 이제 명사절인 거죠. 그죠? 자, 뒤를 봤더니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 문장을 붙였다. 자, 이러고 보기를 봤더니 와트가 있다. 그럼 정답을 그냥 가셔도 돼요. 믿으셔도 됩니다. 항상 이렇게 돼요. 자, 22번. 자, 어휘예요. commercial property and. 자, 이 and는 두 개에 대한 거를 같이 가자는 것보다는 이것과 이것에 대한 동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habitual, 습관의, residential, 거주의, necessary, necessary property, set of property 다 탈락이 되고요. 이게 거주기 때문에 이제 property에 대한 느낌 자체가 약간 좀 끌림이 있겠지만, 이 뒤에는 커머셜과의 어떤 등위 접속사의 연결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Property, 부동산, 뭐땅 건물 다 되는데 상업적인 건물은 돈을 벌기 위한 식당 같은 거고, residential property는 아파트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에요. 자, 23번, the board of director on offer. 자, 이거를 목적으로 설명한 동사의 어휘 문제. Committee는 보통 수동태로 사용이 돼요. Be committed. committed. 자, to 전치사 붙이고요. assign은 somebody에게 something을 할당하다 이렇게 되죠. 사용식처럼. 그 다음에 이제 displace는 여러분들이 놓다 알고 있는 단어는 대체하다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extend가 연장하다로 알고 있는데 얘가 주다, 제공하다, 선사하다까지 됩니다. offer. 제안을 주는 거죠. 그렇죠? 뭐 employment 고용의 제안을. 그래서 답이 준다라는 의미의 D가 정답. 다이어예요. 24번. 가정법. 자, 여러분 가정법은 항상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제 공식화 하시면 돼요. head plus PP의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그런 짝을 이루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주어 동사 주어 would c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니까 이게 완료면은 뒤에가 이렇게 와야 돼요. 만약에 만에 하나 진짜 한 2, 30년 만에 복귀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by now가 만약에 붙으면 이게 답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혼합과정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돼야 됩니다.
설명하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25번. Unless. 자, 이 뒤에가 주어하고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생략을 많이 하는데, 해석을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Classes are held. Classes가 이 방에 열린다. 수업이. 자, noted in the syllabus. 계획표에 달리 표시가 되지 않으면 수업은 다 여기서 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달리 다른 식으로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 제 강의를 한두번 정도라도 들었다면 제가 공식화하는 게 있어요. Unless가 보여. 그러면 otherwise 가. 자, 이게 왔다 갔다 하죠. otherwise 보고 unless의 빈칸을 뚫을 때도 있고. 항상 문장을 갖다 놓고 빈칸 뚫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이나 아니면 바로 지난달 문제나 저한테는 좀 비슷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26번 갑니다. 자, 한번 훑으려고 뒤에 봤더니 일단 쉼표가 찍혀 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쉼표 찾아, 동사 찾아. 자, 그럼 쉼표 있고 동사 찾아. 자, not work. 자, 이게 좀 거슬려야 돼요. 선생님, 이게 왜 거슬립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중학교 때 봤던 문법책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다라는 거를 부정을 한다면 don't work, 단순히 doesn't work 이렇게 갔었겠죠. 근데 not을 이렇게 쓰고 work를 썼다는 거는 빨리 눈치채야 될게 도치예요. 도치, 자도치 이런 거 말고 거꾸로 도치. 주하고 동사를 바꾼다. 정체 반대. 자, 정답 should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if 주어 should not work 이걸 도치한 거야. 그래서 if가 빠지고 should가 앞으로 나오고 not work. 자, 이게 가정법 미래 도치입니다. 혹시라도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27번. 자, 이 문제는 21일이나 23일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이 쉼표가 일단 답을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네요. 자, D가 답이에요. Respectively, 제 각각, 각기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제가 독해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독해. 5와 7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5잘 되는데 7이 안될리 없고, 7이 완벽하게 읽히는데 5가 안될 리가 없죠. 심지어는 7에서 보이는 문장을 그대로 따다가 5에서 빈칸을 뚫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서로 파트가 문제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또 듣기에서 RC에서 나올 때도 있고. 보통 이제 제가 독해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좀 있었어요. A, B, and C가 언급이 된 상태에서 보기에 봤더니 A, B, C가 다 나열이 되면 다 버려. 자, 이거 다 버리고 나머지 D가 답이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예전에 강의 방법이었었어요. 예를 들어 기차가 A에도 쓰고 B에도 쓰고 C에도 쓴다면 이게 다 오답술이라는 얘기죠. 어디에는 안 씁니다. 그럼 D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다 단어.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던 게 상당히 제 기억이 나는 문제인데 업무를 얘기했었어요. 가라는 업무, 나라는 업무, and 다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은 A, 철수, 그 다음에 영식이 또 만득이다 이러면은 A, 가의 업무는 A가 하고 나의 업무는 B가 하고 다의 업무는 C가 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게 하나가 이제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업무를 누가 할까? 그랬더니 B가 정답이 되고 다른 보기에 A도 있고 C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respectfully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5 풀다가 이제 7이 좀 생각나서 설명드렸어요. 자, 28번. 자, 28번은 딱 보면은 시제를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태를 확인하시고요. 자, 수일치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확인하시는 순서로 가시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걸리든가 여기서 걸려요. 자, 무슨 말이냐? 뒤에 봤더니 too similar. 일단 쉼표 없고 동사 없으니까 동사가 맞습니다. 지금 네 가지 다 동사죠. 시제를 갖고 있는 본동사. 자, 뒤에가 명사 없다는 거는 이거는 수동태 문제예요. 태에서 걸리죠. 왜? C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를 자꾸 수동태다 그러시는데 이거 수동태 아니에요. help plus pp는 능동입니다.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에요. 자, 29번. 자, 이런 문제가 좀 저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가산 불가산 아직도 수개념이 저는 좀 없기 때문에
맨날 숫자 계산할 때도 막 손가락에 꼽아가면서 했는데도 막 틀려요. 자, 이 문제는 로드, 짐이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순수하게 묻는 문제예요. 얘를 불가산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가 답이 되는데 가산이에요. 그래서 답이 C입니다. 자, 이런 게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차스크스. 워크가 일일 때, 작품일 때는 물론 가산이 되겠지만 일일 때는 불가산이. I have a lot of work 그러죠. 근데 타스크가 업무 일인데 이거는 S를 붙여줘야 되는 가산이. I have a lot of tasks. 이렇게 30번 마지막입니다. 자, 끝에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인데 내용 볼게요. While 반면에 자, 이것도 이제 양보예요. Most 3D printers makes item from plastic.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로 아이템을 대부분 프린트를 하는데, 반면 EL이라는 모델의 프린터는 프린트 안 됩니다. 메탈로부터. 그래서 또한 as well. 자, B가 정답이에요. ever를 하셨어요, 혹시? 자, ever은 여지까지 ever TP. 얘는 경험을 나타내는데 위치가 뒤는 못 들어가요. ever 하고 이렇게 쓰는 건안 돼. have TP ever. I have ever been to 제주. 자,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좀 익숙함이 나오는데 I've been to 제주. 그럼 I have ever been to 제주 그러죠. 그죠? I've been to 제주 ever. 자, 제가 이렇게 떠듬거릴 정도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every 뒷자리에 들어갈 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많이 수고하셨고요. 자, 그냥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시험 끝나고 후기까지 좀 여유가 되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우리 혁구 씨, 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꾸준히. 그 다음에 조용히 제 유튜브를 클릭수를 올려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분한 분이 늘어나는 거를 보면서 그한분한 분이 상당히 소중함을 좀 느낍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올려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숫자의 증가 자체가 저한테 많이 좀 힘이 되고 또 많이 좀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나태해지고 기회를 줄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제 자신이 고쳐지는 그런 간단한 숫자이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는 분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만큼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Good luck.